밤사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진의 진앙지는 하만군 북동쪽 9km 지역이고요. 규모 2.6으로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주와 창원에서도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 여진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다행히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출근길 공기는 오늘도 쌀쌀합니다. 창원 5도 진주는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요일은 해안 쪽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시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집 밖을 나서야겠습니다. 현재 창원 5도, 창년과 하만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8도, 창원과 고성 17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도, 거창은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8도, 산청 17도, 거창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